아저씨 저보다 더 많았어요. 아이 사연이 너무 좀 그래. 제가 지금 굉장히 화났어요. 뭐 저래 저 뭐야 씨.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마 시대. 가자. 잠깐만,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잠깐만 해줘. 여기 온 흉가는요, 저희가 여름에 발견됐던 흉가예요. 여기가 우리가 답사로 해가지고 발견이 됐던 곳인데, 왜 여기를 이제까지 안 왔냐. 그때 당시에 마이콜은 방금 전에 여기 앞에 스타트 한 곳 거기에서 대기를 했었어. 왜 대기를 했냐. 여기 자체가 기운이 안 좋았거든. 쎘어. 나도 여기가 무서워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소리도 나고 기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안 좋아서 무서워서 못 갔던 곳이에요. 여기가 풀이 많이 길었단 걸 알겠죠 여러분. 한여름에는 여기 풀이 내 허리 지금도 상당히 길잖아요. 허리 아니면 허벅지. 가시나무 있다. 조심해라. 가시나무. 조심. 뭐야? 불 왜 꺼져? 불이 꺼져 버렸어.
소리에서 방금 뭐야? 누구세요 방금? 뭐야? 뭐야? 누구야?
뭔 소리야? 뭘 왜 그래? 어디야? 너, 자꾸 움직이고 소리 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봐봐. 거기 그대로 있어. 움직이지 말고. 너가 뭔 한이 있고 뭐 때문에 자꾸 돌아다니고 이러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기다려. 사람한테는 들어와서 장난치지 마. 알았어? 아저씨, 아저씨 할아버지야. 다른 놈이 딴 소리고 이거 또. 아저씨, 와, 여러분 저보다 더 많았어요. 저보다 더 많았어. 완전히 깡 말았어. 몸이 완전히 깡 말았어. 아저씨 연세 어떻게 되세요? 할아버지세요? 아. 여기 계신 사연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, 혹시? 말씀해 보세요.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. 왜 여기 계신 거예요, 지금? 네,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, 천천히. 예. 네. 여기서, 아저씨 말고도, 예. 네.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. 천천히.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. 드니까. 아니, 지금 저 누구예요? 누구? 누군지 알아요, 지금? 이 소리 나는 거 지금? 진짜요?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일단 나쁘신 분 아니죠? 말씀 좀 좀만 크게 해주세요. 잘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.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 봐봐. 아 지금 말씀해 보세요. 잠깐만 봐볼게. 지금 백화점 뭐가 돌아다녀 지금.
예. 그래갖고. 그렇지,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, 아마. 나 같아도, 그렇게,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, 뭐, 의심을 안 했겠지. 예, 말씀해보세요. 말씀, 더 말씀해보세요. 예. 그래갖고. 다시 좀 뭐 드리고 싶어도 제가 뭐 드릴 게 없어, 지금은. 지금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. 다시. 우리라도 좀 하세요, 우리라도. 우리라도. 주세요, 올려놓을게요, 나이. 올려놓을게요, 뭐. 아저씨, 제가 아저씨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. 아저씨 사연이 너무 좀 그래. 제가 지금 굉장히 화났어, 저도 지금 그 얘기 듣고 나서. 지금 아저씨가 진짜 여러분이 이 모습을 진짜 사람이 저렇게까지 마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. 진짜 저는 진짜 비만에 속해. 저 아저씨에 비하면 진짜로 그 정도로 말랐어. 얼굴도 시큼하고 이빨도 없어. 우리 그거 있죠, 그 일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소개소 같은데, 그런데. 그래갖고 한 15명, 14명이서 여기로 한꺼번에 왔구만. 차를 타고 여기로 왔는데, 술하고 밥, 아니, 밥하고 술을 주더라고 말이야. 하긴 제가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이, 나 같아도 그렇게 밥하고 술 주는데,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, 그냥. 잠깐만, 얘기하고서 봐, 니 이상해. 얘기하고서 봐. 밥 주고 술 주고 먹었다 그거야. 자고 일어나 보니까, 14명, 15명이었는데, 한 3명이서. 그때 같이 밥 먹고 술 먹었던 세 명이서 어디 섬에 왔더래요. 섬에. 섬에 왔는데, 섬에서 내가 딱 얘기를 딱 들으니까, 우리 옛날에 염전, 막 TV에서 보면 염전 노예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염전에서 일한 거 아니고 섬에 그냥 이제 거기서 뱃일을 하신 것 같아. 뱃일하고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밥도 안 주고, 돈도 안 주고. 와, 아저씨 뭐 잡았어요, 뭐? 예, 뭐 생선 같은 거 여러 가지 다 잡으셨대요. 돌아가신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. 영양실조. 그리고 여기 지금 자꾸 소리 나는 거지. 그때 같이 갔던 세 명이서 같이 갔다 했잖아요. 한 명은 자기가 죽기 전에, 한 명은 그 전에 미리 또 배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생사를 모른대요. 생사를 몰랐을 때. 근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여기랑 같이 온 거야, 지금. 그래갖고 그 친구가 지금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,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말을 했어.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. 잠깐만. 이상한 소리 계속 나, 지금. 불러! 뭐야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맞지? 예. 아, 너 왔다. 와, 소름 끼쳐. 머리가 상당히 길어요. 검정색 머리카락이요. 검정색. 머리통만 있어, 머리통만.
머리통 마. 머리통 그 머리통 구신이 스위치를 눌렀던 거 아니야? 아까 아저씨가 눌렀다고 했는데 괜히 꼭 그런 생각이 든다 야. 상상이 와 머리로 스위치 눌렀다고 생각하면 와 나 진짜 소름 끼쳐온다 소름 끼쳐온다.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제 도로길에서 제일 안전하니까 도로길에서 대골동 나오기만 해봐 진짜 발로 꼬리 넣어보라니까 와 진짜 무섭다 진짜 오. 야! 야! 어? 뭔 소리야? 니 어딨어? 왜 집 잡아? 뭐야? 건물 안에서 뭐야? 한다 조리 보였거든?
여러분들 여기가 겁나 외진 곳이에요. 지금 우리가 방송을 우리가 여기 몇 시에 도착했는지 지금까지 차 한 대가 안 지나간 곳이에요.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